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박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 향후 100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할까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앞서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천 광화군에서 추가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주를 비롯해서 총 9군데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경우 돼지 1억 5천만 두가 살처분됐고 돼지고기 가격은 두 배로 폭등하는 등 손실이 1조 위엔 우리 돈 17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총리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주변 지역에 차단벨트를 만들고 차단벨트 내 농가의 돼지들을 미리 도축하여서 유통시키거나 냉동,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돼지 수급 조정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좋은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농가의 동의가 없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주신 이것을 저희가 연구 과제로 알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네, 산불 진화에도 맞불이라는 작전이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확산 방지와 피해 수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국비 지원도 요청한 바 있는데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9월 25일 제9차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 가지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백악관이 한미정상은 린지핀, 다시 말해서 핵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할 정도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미동맹의 균열 혹은 약화 등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총리님, 이번 9차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연내 3차,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시기적으로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과 그것을 위한 실무 접촉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북미 양측의 정상 모두 연내라는 시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그것을 위한 이번 실무 접촉에 양측 모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어렴풋이 기대하고요. 기왕이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도 중요합니다. 보면은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월드컵 예선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행사나
11월 한 아세안 특별정상 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다자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에 나선다면 11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실무접촉에서의 어떤 진전이 있을지 하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접촉 그 전 또는 그 중간쯤에 방중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이 혹시 있을지 모를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의 가능성을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만 아직으로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난 9월 24일, 25일 제11차 SMA, 즉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차 협상을 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미국은 지난번처럼 작전 지원 항목 추가를 원하며 20억에서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1차 회의에서 미국의 기대와 원칙을 밝혔다고 하는데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네, 얼핏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리님, SMA 취지와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입니다. 따라서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등은 SMA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SMA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네, 장관님, 제10차 협정 당시에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6가지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런데 현재까지 국회 부대의견 중에서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총액형이 아닌 소요형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실무단은 단 두 차례 회의만 했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국회 부대의견만 충실히 이행해도 제11차 SMA 협상을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부대의견을 조속히 실현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제11차 협상에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이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액형이냐 소요형이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방위 분담금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유리하고 소요형은 운영의 투명성은 좀 높일 수 있지만 또 이 액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에서 부대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20억에서 50억을 얘기했기 때문에 소유형 예산 형태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제10차 SMA 제5조에는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감원 스케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원 계획에 따르면 올해만 16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한미군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하청화할 계획이 있다는 점입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죠? 네,
제10차 협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대폭 인상해줬고 인건비 부담률도 88%로 상향했는데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해고되는 현실에 대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은 정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들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의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제11차 SMA 협상 TF에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방안과 소파 노무분과위원회 등에서 해고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 사령부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적절했지만 산업계에서는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난 8월 백색 국가와 지소미아 마트레이드를 얘기한 적 있으시죠? 마트레이드라기보다는 일본이 취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실 겁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전제처럼 되어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외교부 사이에서 그리고 수출 문제는 양국 산업부 사이에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그 실무 협의에 속도가 나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화면을 보시죠.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우편적금 통장입니다. 총리님, 사할린 강제동원 우편적금 문제를 잘 아시죠? 네. 네. 1991년 2월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기초하는 처리는 사할린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일본 전문가로서 잘 알고 계시죠? 네. 또 1998년 3월 일본 제142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센코쿠 요시로 의원의 사할린 한국인 미불 우편 예금 현황 질문에 대해서 우정성 자금국은 1997년 3월 말 현재 우편적금 59만 계좌에 액면 1억 8,700만 엔, 간이생명보험 22만 건에 7천만 엔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2018년 물가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7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총리님, 그러나 사할린 강제동원 한국인들은 개인 명부자료가 없어서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94년 대만 출신 노동자들의 미지급 채무에게 120배의 환급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정부가 사할린 강제동원 노동자 명부 사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총리님, 국내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 정리에 정부가 나서서 주셔야 되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일본과 러시아 등의 사할린 강제 동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일본과 러시아 모두 저희들이 원부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 2010년에 그런 원부가 없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우리 정부 내에 그걸 전담하는 곳을 만들고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의 협의를 촉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료부터 모아주시면 그 예. 반에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도 국회 그 관련법이 아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이 활동이 더욱더 힘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생각하는 평화경제 개념과 실현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 평화가 꼭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화의 기류만으로도 경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양측의 경제협력이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평화경제의 개념입니다만은 실제로 의원님 지역구에서 가까운 강화도 교동시장을 제가 두 번 갔었는데요. 정말로 작은 곳이지만 평화경제를 저는 실감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갔을 때와 두 번째 갔을 때 거기 찾아오는 방문객, 관광객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주차장을 몇 배로 늘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부산하게 오고 가고 거기에 새롭게 문을 연 가게도 늘어나고 하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평화경제의 작은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물론 그 대전제는 북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촉진해 가면서 평화경제의 실현을 작은 범위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또 평화경제는 평화경제대로 또 이게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평화경제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평화경제 특구 추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17대부터 꾸준히 발의됐고 20대에서는 여야가 동수로 발의한 법으로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발전 보통법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대방론을 근거로 이 법이 추진되었지만 당시 북한의 핵실험 등 대외 여건 악화로 통과되지 못한 안타까운 법입니다. 20대에도 명칭도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일경제특구법에서 평화경제특구법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꼭 통과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법에 입법을 위해서 정부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비무장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의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는 9.19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의 구상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유엔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개성과 DMZ의 일종의 국제평화협력지대가 평화경제특구와 잘 어울린다면은 광역 차원에서 충분히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추진하고 남측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 철원, 고성, 김포 등의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면 평화경제의 구체적 상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약간 구체적인 계획이 통일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신경제 구상에서 남북 접경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화경제 특구와 같이 산업 협력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의 구상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관님, 대통령께서 올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남과 북 사이의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교량 국가론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론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대북 제재에 맡겨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국들은 5G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며칠 전에 북한이 제3국에서 일본과 접촉하면서 평양 원산 간 신칸센을 나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골에서의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크게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철도 연결 분야는 2018년에 1차적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가 정밀 조사와 또 설계를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요. 철도 연결은 이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에 해당됩니다. 제재 결의안에 보면은 이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는 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은 예외적인 조치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 작업까지 마쳐서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을 할 때는 당연히 이런 절차들을 밟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북핵협상을 비롯한 국제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이 철도의 연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미리 겁먹지 말고 우리의 정부가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이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철도 연결은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량국가에서의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관심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철도 연결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전 세계 4만 5천 킬로 중에서 고속철을 3만 킬로로 놨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것과 또 최소 비용으로 깔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북한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철도 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이 경의선 연결은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90%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라 이런 것들이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할 때 충분히 내세울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정말로 북미 대화의 재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정말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통일부에서 선제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행될 때 평화행제가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전쟁 물용이고 두 번째는 상호 안전보장이고 세 번째가 공동번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은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지금 북한이 이 제재가 풀리고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이 일어날 때 필연적 과정으로 1차서부터 4차 산업까지를 다 발전시킬 텐데 그중에서도 2차 산업을 발전시킬 때 우리가 중공업보다는 경공업 중심으로 할 거고 그럴 때는 북한의 지금 상황상 경유나 높은 석탄을 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환경오염이 우리 한반도의 큰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고려해서 우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추진하는 러시아로부터의 북한을 거친 한국까지의 가스 연결, PNG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그쪽에 환경오염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이 가스는 결국은 무기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DMZ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자원의 환경협력뿐만 아니고 UN의 환경 관련된 기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향후 100년을 보면서 가야 할 길입니다. 평화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서로에게 겨눈 총과 칼을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100년을 위해 우리부터 이곳에서 평화를 만들